유령이 집, 놀이공원이라면 하나씩은 있는 어트랙션, 남자랑 여자랑 들어가면 깨악하고 달려든 그녀의 살결과 샴푸 내용과 함께 결혼계획과 육아계획까지 온갖 망상이 시작되는 그곳. 어느새 정신을 차리면 출구에 도착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거 게임으로 있더라고요. 아스모포비아. 반갑습니다, 유령부 친구들. 오늘은 이 공포게임을 해볼건데요. 귀신 들린 집에 들어가서 증거나 단서를 찾아서 그 귀신이 어떤 종류인지 맞추는 추리공포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고른 이유는 이거 사기까지 멀티가 되더라고요. 친구랑 하려는게 아니라 나중에 여자랑 게임하는 생겼을 때 무서운 공포추리게임을 하면서 여성분이 무서워할 때 저는 묵묵히 챙겨주다가 혼자서 추리해서 귀신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거죠. 네, 맞습니다. 제 상남자적인 면모와 늘생형 이미지로 여자분을 꼬실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그럼 연습하러 가볼까요? 18. 어떤 돌출대가리가 대기방에 있던 걸 만든 아스모포비아. 이거 튜토리얼이 있네요. 18. 추진아 까잡쓰시고요. 담나이노가 뭔 튜토리얼이야. 가오 떨어지게. 이거 난이도도 고를 수 있네요. 저는 전문가니까 전문가 할게요. 오랜만에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설레는데요. 한무개월 전부터 다른 게임으로 영상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괜히 가끔 덕글 보면 공포게임이나 다른 게임 해달라는 덕글들 보니까 왠지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지금 하게 됐네요. 하하. 근데 이거 이제 뭘 해야 되죠? 저 혹시 족됐나요? 아스모포비아. 초작 기확인이 끝나고 여기 보니까 목표가 있더라고요. 유령의 이름까지 말해주네요. 마이클 테일러 씨라 되어 있네요. 처녀 귀신을 만나고 싶었는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서포터들이 진열되어 있네요. 오케이, 카메라. 뭔지 모를 검은 대가리, 주황 대가리 칩, 파란 선전등, 그냥 선전등, 인생이신 무전기, 뭔지 모를 리모컨, 카메라. 이것들로 귀신의 특징이나 위치를 알아내서 종류를 맞추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손전등이랑 음성인식 무전기, 기념사진 찍을 카메라를 챙겼어요. 이 게임이 음성인식으로 귀신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카메라는 그냥 사진 찍을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럼 문을 열고 가보실까요? 18. 비 오는데요. 번개도 치는데요. 벌써 무서운데요. 주여. 아스모포비아. 마음을 다잡고 출발했습니다. 웰컴이라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 아니, 18. 안 열리는데요. 문 열라고 신년아. 아니, 클럽에서만 먹는 입대는 여기서도 당한다고. 아니, 이 쓰레기 같은 게임을 봤나? 잘생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문 열라고. 신년아. 아, 18. 카메라는 문통과에서 죽지도 못하네. 이거 진짜 돌출대가리 게임 아니에요? 아스모포비아. 차에 있는 열쇠 주우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마이클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씨, 어디세요? 들리면 대답 좀 해봐요. 아니, 집은 또 왜 이렇게 넓어? 마이클 씨? 아, 마이클 씨 실례지만 총각 귀신인가요? 제가 후배로 들어갈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 어디세요? 마이클 선생님? I'm behind you. 엄마. 여러분. 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집 주인이 집에 귀신 산다고 집값 떨어져서 의뢰한 게 분명해요. 안 그래도 집값 비싸서 어쩔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집 제가 살 테니 이거 대체 안 하면 안 되나요? 마이클 씨도 착한 귀신일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트럭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무전기에 마이클 씨가 대답했으니 증거를 체크했습니다. 좋아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하하. 존나 맞네요. 좋겠네요. 아스모포비아. 저는 카메라랑 리모컨을 챙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리모컨은 귀신이 공격할 단계를 알려줘서 챙겼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천하무적이거든요. 18. 잘못했어요. 마이클 선생님. 아, 십세끼 게이어서 총각 귀신 된 건가요? 왜 제 귀에 대고 하악질이죠? 또 귀에 대고 하악질하면 컨텐츠 치고 먹어 녹화 끄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 18.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마이클 씨, 거기 계셨어요. 일단 기념으로 사진 좀 찍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셋, 김치. 저 죄송한데 부담스러우니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고마워요, 선생님. 자, 그럼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할게요.
마이크 신임 왔고 시궁창이라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전원열어 도구를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했고 마이크를 이똘 추대가리면 옆에서 문 열고 닫으며 끼거리고 어우 대체 왜 저러는 거야. 18 나중엔 방불도 지멋대로 껐다 키더라고요. 그래서 발언 순정등을 챙겨서 마이클 씨의 승자국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이클 씨 승자국만 확인해 볼게요. 들리면 대답 좀 해봐요. 마이클 씨? 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마이클 씨 승자국만 확인해 볼게요. 들리면 대답 좀 해봐요. 어. 마이크 씨 거기는 안 되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요 마이크 선생님. 거기는 진짜 안 돼요. 제발 시계 방향으로. 아, 저 죽었네요. 자, 오늘은 원숭이도 장벌린 씹새끼 마이클님이랑 함께 해봤는데요. 이 시태형 귀에 합질했을 때 입에 마늘 줬나 부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제 인생 첫 공포 게임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에 방구를 닦고 했는데 지려가지고 족같네요. 그리고 섹스. 이번 영상 반응 나쁘지 않으면 다른 게임도 해볼게요.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선별해서 끌리는 걸로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남자분들도요. 하하. 끝.